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동반자가 되어드릴 반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토피를 앓았었고 어떻게 치료를 해왔었는지 대략적으로 그 과정을 알려드린 다음에 제가 치료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토피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토피는 흔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이웃, 친구, 친척들 중에 주변에 아토피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눈두덩이가 부어올랐었는데 상처 비슷한 게 생겼더라고요. 어릴 때는 놀면서 자주 다쳐봤기 때문에 이번 상처도 저는 물론 부모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게 좀처럼 낫질 않아서 엄마 손 잡고 병원에 가니까 아토피라고 하면서 스테로이드 젤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부작용으로 갑자기 살이 찔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주시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살이 찌더라도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진짜로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거 바르면 금방 나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인지 약 바르고 의사 말 잘 들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약을 바르기 시작한 이후로 더 많은 합병증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여유증에 후싱 증후군 살이 쪘고요. 착한 아이 증후군 성격이 변했고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키도 덜 크게 됐고 스테로이드를 바르면서 면역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토피 외에도 화농성 여드름,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 비염, 습진, 두드러기, 2차 감염, 그리고 스테로이드 부작용, 그 외에도 많은 합병증이 있었죠. 결국에 병원에 다니다가 못 고치니까, 이게 안 고쳐지니까 10년 넘게 다니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약 처방 해줄 때 바르면 낫는다는 걸 무조건 전제를 깔고 있는데 아니 환자 입장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병원에 다녀야 되냐고요. 그 나을 거라는 보장이 이론적으로만 있지 실제로 안 낫거든요. 아니 피부가 조금 심해지더라도 병원에 다닐수록 그게 몇 개월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다닐수록 호전이 되면 그나마 좀 희망이 보이는데 낫기는커녕 약을 안 쓰면 조금씩 심해지고 약을 쓰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약이 듣지 않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독한 물질들은 몸에 쌓이고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평생 병원에 다닐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곤 했습니다. 이게 완치가 안 되니까 약 10년 만에 병원 치료를 포기를 했습니다. 한 중고등학생 때부터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돼서 여러 유명한 한의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에서 제가 한약을 먹으면 약재 냄새가 막 몸에 배고 그리고 병원 냄새도 막 건강한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 뭔가 그래도 내가 하고 있구나 건강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긴 했는데 내가 낫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너무 비쌌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병원처럼 체감할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많이 답답했죠. 오히려 치료받을수록 자꾸 더 심해졌는데 한의사 선생님께서 명연 현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원래 그러는 것도 낫는 과정 중에 일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기분이랄까? 그냥 예,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다니면 다닐수록 허탈감만 더 커졌죠.
그래도 한 6, 7년은 다녔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다른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어딜 가겠어요. 병원도 안 되지, 한의원도 안 되지, 그냥 한의원 계속 다닌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어디서도 제가 아토피를 해결을 못하니까, 치료를 못하니까 이 병원, 막 저 병원, 이 한의원, 저 한의원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이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에 지쳐가지고 점차적으로 치료를 그냥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부터 제 옛날 사진들을 조금씩 보여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위가 약하시거나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괜히 보고 나서 욕하지 마시고 뒤로 가게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포기를 했냐면은, 약을 쓰면은 그 당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약을 끊으면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약이 떨어지거나 약을 끊고 나서 다시 심해졌을 때 또 병원에 가고 또 다시 심해지고, 단순 반복이에요. 악순환인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분명히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있어도 면역 억제제는 장기간 사용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정말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들은 말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믿고 약을 수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받았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프로토픽 엘리델 면역 억제제 바르시는 분들 주의사항 보시면 분명히 부작용 있습니다. 제가 약을 바르면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는 안 되고 계속 아토피를 감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피부를 아토피가 없는 것처럼 감춘다. 아토피가 있는 부위는 정상적인 피부하고 비교했을 때 피부 결이나 촉감이 많이 달라요.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파충류 피부처럼 막 허물이 막 벗겨진다거나 피부에 탄력과 윤기가 없어서 이렇게 땡기면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비닐처럼 이렇게 조금만 더 늘리면은 아예 찢어버릴 듯이 그런 비닐 같은 피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약을 바르면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스스로 아마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스테로이드를 쓰고 나서 막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면 주위에서 막 피부 와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저 또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죠. 항상 나빴던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나쁘고 묘했죠. 왜냐면 이 약을 끊으면은 또 다시 심해졌으니까요. 환자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으면 아 이제 저 환자는 괜찮아졌네, 아 이제 저 환자는 나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추측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지. 제가 병원에 대해서는 진짜 의료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의원하고 병원, 피부과 다 통틀어가지고 그냥 의료기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 영상은 나중에 제가 주제를 다 잡아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병원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냥 민간 요법으로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몸에 쌓여왔던 약에 대한 부작용하고 여러 독한 물질들을 빼버리는 게 더 빠르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품도 얼마나 쓴 게 많았겠어요. 제가 그동안 아토피 때문에 아토피 관련해가지고 쓴 돈만 거의 억 단위가 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토피 때문에 저한테 고생 많이 한다고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준 제품도 되게 많았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예 자포자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약 때문이다. 내가 너무 약에 의존해서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자포자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도 병을 아예 끊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약만 받아가지고 약을 쓰면 낫고 끊으면 다시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사진을 찍을 마음도 힘도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군 입대 전까지 제가 찍은 사진들이 별로 없는데 그때 정말 지옥 같은 정말 그냥 죽고 싶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정말 심한 사진들도 하도 제 자신의 그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한테 너무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사람 피부인가? 내가 사람이 맞긴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찍었던 사진들이었거든요. 진짜 왜 사나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삶에 대한 의문들이 떠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런 저런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상담 받으면서 간간히 이렇게 해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인생은 더 망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끔찍한 참아 숨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해졌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비처럼 살아가던 중에 군대에서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동안의 아토피 치료, 진료 기록들을 다 뽑아가지고 제출했더라면 그리고 같이 심한 피부 상태도 보여줬었더라면 최소 공익으로 빠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밖에 나가는 자체가 싫었어요. 개인 기피증도 있었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데 뭐 군대가 대수겠어요? 영장이 대수겠어요? 그냥 증빙 서류 찾을 그런 의욕도 없었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게임만 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냈죠. 하지만 자살 시도에 결국 제가 실패해서 나중에 병역 거부로 고소당해서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거는 더더욱 싫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진료 기록도 없이 신검은 제 날짜에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군의관이 제 상태를 보고 너무 심하니까 자꾸 나중에 치료하고 와서 재검을 받으라고 자꾸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재검 기한을 다 채우고 나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죽지는 못하고 군 입대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에 그냥 아 난 이제 죽었다 진짜 나는 죽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 스스로 머리를 밀고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말로 군 생활은 그냥 죽었다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바라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살이처럼 버텼어요. 버티고 인내하면서 막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한 불부터 끄겠다고 다시 제가 스테로이드 약에 손을 댔습니다. 오랫동안 약을 쓰다가 안 쓰게 되니까 이게 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군 생활은 약발로 버텼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나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 패턴도 있었고 호전된 몸을 보면서 내가 이제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군 생활 열심히 해서
낫는 게 아닌가, 이제는 좀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렇게 안도하는 시간도 잠시 뿐이었죠. 문제는 군 제대 이후였습니다. 평생 동안 제가 약을 바르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리게 되면서 약을 끊게 되었는데 또 다시 옛날처럼 피부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예 눈꽃만큼 있었던 그 치료에 대한 열정하고 의욕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랜만에 취미가 자살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자살 시도를 하던 중에 아파트 옥상 창문에 상반신을 반쯤 내밀고 뛰어내리기 직전에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노력한 게 하나라도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토피가 심했던 상황에서는 사실 바랄 게 이 세상에 미련 같은 게 거의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아토피 때문에 제 스스로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하면서 정말 죽고 싶다,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이런 고민은 수도 없이 했었지만 그날 이후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 스스로한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끝에 결국 아토피 치료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아토피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토피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선 여러분께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말씀드리고 좀 다가가고 싶어서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릴지, 아무것도 안 달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지금 현재 아토피를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제가 그동안 느낀 그대로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신 거 알아요. 답답하실 거예요. 빨리 그냥 좀 방법이나 좀 알려주지. 그냥 뭔 자꾸 헛소리 하냐. 마음가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얘기가 허탈하실 수도 있어요. 허탈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동안 여러분께서도 그냥 수없이 주변에서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말로 굳이 표현 안 해도 왠지 그냥 알 것 같고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아.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렇게 어렴풋이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몸소 생활에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타고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못하실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저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어도 실패를 했습니다. 19년 동안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능력이 뿅 하고 생겨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마음 관리하는 것도 개념이 있고 원리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 마음이 자기 거라고 하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자기 관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방법만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께서 영상을 끄시고 나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면은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나는 역시 의지가 부족해. 아, 역시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저렇기 때문에 안 돼. 이런 말씀 하시겠죠. 속으로 이렇게 좌절하시고 하시겠죠.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음 관리의 원리와 그 방법만 아시면 이렇게 저처럼 타고나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못할 것 같아도 실천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수백, 수천만을 줘도 학교, 학원, 직장, 병원 어디서도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그리고 볼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관리의 비결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리고 싶은 요지는 오랜 기간 아토피를 앓으면서 저도 다양한 시도를 해봤고 결국 19년 동안은 모두 실패를 해봤었다는 거죠. 저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치료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다. 제가 의사는 아니에요. 의사는 아니고 그냥 단지 환자로서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100%, 200%, 1000% 공감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그렇게 환자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아토피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어쩌고 이건 저렇게 하네 어쩌네 세부적인 정보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략적으로 제가 얼마나 아토피를 알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치료를 해왔었는지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사진들은 제가 주제별로 여러분들께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차 소개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